안녕하세요. 가사동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희 김종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이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사동 수다방은 가산동을 중심에 두고 가산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수요일로 마지막 한 주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어떠셨어요, 진정희 선생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이 셋이 방학인 관계로 셋이서 열심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덜 덥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2주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이동 이루어지는 추석인데요. 다른 해에 비해 올해는 추석이 빠른 편이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시댁 친정이 다 경남 마산이라서요. 네. 아마 고향 긴 귀경길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진정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마 산바라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산동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횟수로 5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가산동 산 지 지금 2년째거든요. 그전에는 그럼 어느 동에 사셨어요? 독산 1동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가산동 살다가 독산 네. 1동으로 갔다가 다시 가산동으로 와서 지금 2년째 됐어요. 그러면 가산동 저기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독산 1동이나 시흥동에 대한 유래는 알고 있는데 가산동에 네. 대한 유래를 잘 몰라요.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면 뭐 그 독산 1동이랑 시흥동 유래는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머리에서 따서 독산동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시흥동은 시흥현에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산동은 듣지를 못했네요. 아, 그러세요? 가산동은 원래 가리봉동의 일부 지역이었대요. 근데 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리되면서 가리봉동의 일부는 구로구 관할로 또 일부는 금천구 관할로 나뉘어서 금천구 관할 지역의 가리봉동을 가산동으로 바꿨는데요. 가산동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1963년 1월 1일 시흥군 동면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로 편입하면서 관악출전소 관할 아래 두면서 가리봉리와 독산리를 합쳐 가리봉리의 가짜와 독산리의 산자를 합쳐서 가산동이라고 행정구역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5년 사셔서 저보다 많이 아시네요. 조금 유래를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또 많이 겹쳤 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팽창되면서 또 관할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번 했다가 95년도 3월 1일 구로구로 분리되면서 63년부터 70년도까지 행정동맹을 따서 가산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고향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 가산동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가리봉이라고 하면 알긴 알더라고요. 네네. 아, 그게 다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네. 그래서 가리봉동, 가리봉동 하면 더 많이 쉽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산동이라고 가산디지털 단지역 설명을 하다 보면 아, 가리봉동이요?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저도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진정희 선생님도 위원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이렇게 네. 안내가 돼 있어요. 좀 어렵네요. 네. 아, 저기 뭐지? 이제 저희 가산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2년을 접어들고 있죠? 네,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모여라라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 모여라는 저희 지금 가산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세 분과가 있어요. 네. 주민자치회 운영 분과와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 분과 그리고 지벨리 자원 개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 분과에서 실행한 사업이고요. 네네. 모여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엄마들의 보드게임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산동 내에 보드게임 자격증이 있으신 어머니를 강사분으로 네네. 모시고 와서 네. 이제 10회차로 교육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다시 자조 모임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걸 올 여름 방학 때 재능기부로 네. 수업을 사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들의 보드게임이긴 한데 네.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아버님도 계셨답니다. 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다른 저기 프로그램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감정 코칭 수업을 했었는데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네. 부모님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아이들 코딩 교육도 있었고 부모들 교육 중에서는 이렇게 감정 코칭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강사님을 좀 섭외를 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엄마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마음 맞으시는 분들은 모아서 이제 자조 모임으로 이제 감정 코칭 책을 읽는 모임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분과원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분과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이 수시로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발벗고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주저 없이 그냥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 분과원 네네.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 기간이 있어요. 네네.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원도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과원이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방학 특강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밖으로 나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안에서 하는 특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사전 조사를 좀 했었어요. 설문조사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요즘에 네네. 아이들이 코딩이나 그런 컴퓨터 관련 좀 수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3D펜 수업을 요번에 진행을 해봤고요. 네. 사회로 진행했고 아이들이나 참여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수목원을 갔었어요. 광년 네. 수목원은. 근데 요거는 제가 못 갔고 네. 진정희 선생님이 네. 가셨는데 네.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광릉수목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요.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숲 해설가와 함께 저희가 이제 견학을 했는데요. 숲 해설가님의 질문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니, 형, 누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또 그렇게
그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그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쫑긋 귀를 세우고 있고 또 안 들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저희가 퀴즈 문제를 내봤거든요. 그런데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진짜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만족하는 체험학습이었네요. 네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그 저희가 이제 아이들 활동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걸 보시고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더 그 뭐 더위야 저리가라 할 정도로 언제 더웠냐 할 정도로 그렇게 뜻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람 있고 재미있는 체험이셨네요. 아이들이 그 이제 또 하면 또 오고 있다고 언제 또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겨울 방학을 또 기다리기도 있고요. 저도 기다려지네요. 저희 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9년도 하반기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주민자치의 운영분과에서 하고 있는 꽃피는 골목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옆에 별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꽃을 가꾸는 사업을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 마을 게시판이라고 동네 소식을 동주민센터를 오지 않으면 맞아요. 알지 못한다는 네네. 얘기들이 있어서 곳곳에 마을 게시판을 좀 설치해서 네. 동네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산동 마을 설명서라고 전입자분들이 가산동을 처음 이사 오시면 뭐가 네.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뭐 쓰레기 네. 분리배출은 언제 하는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안내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네. 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다문화분과는 네. 중장년층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네. 독거 중장년층 분들한테 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배를 설치해서 누가 방문했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지벨리 분과 같은 경우에는 골목 정원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두산 아파트 담벼락 쪽에 꽃들이 화단이 조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쪽을 좀 정비하면서 가꾸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네 골목 정원사 양성 과정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가산동의 변화가 눈에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악 아모르 파티 들어보고 네, 오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라
여러 가지 하시면서 그 우리 동네 골목 정원사 양성가정 모집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꽃 가꾸기 사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 운영분과에서는 꽃 피는 골목 가꾸기나 네네. 아니면 골목 정원 만들기 사업이 꽃과 나무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 배우고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우리 동네 골목 정원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8회차 교육이 있고 그중 4회차는 식물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 나머지 4회차는 이제 식물과 관련해서 목공 수업을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직접 그러면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8월 28일 오늘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네네. 수업 예정입니다. 네. 저도 참여를 하려고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 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예. 더 빨리 신청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그 또 벨 설치를 위해서 뭐 일반 주민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그건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분과에서는 중장년층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벨 설치를 할 때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일반 동 관내 그 복지관이나 아니면 네네. 봉사단체분들 5분 네. 그리고 일반 주민 5분 이렇게 해서 총 15분 정도를 같이 해서 네. 대상자들 집에 벨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5명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더 일반 참여를 하시면서 또 이런 관심을 가져갖고 또 주민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동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많은 네. 기회와 예, 예. 확대를 해보려고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 금천구 뭐 오대천왕 선발대회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가산동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금천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네. 이게 주축이 저희 가산동 지역아동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거라서 광고를 해보려고요. 센터장님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니 주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게 벌써 2회째예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럼 왜 5대천왕이죠? 네, 왜 5대천왕이냐고 하면 네. 5가지 네. 프로그램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작년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손낚시, 네. 발고리 돌리기, 네. 골프, 탁구, 네. 훌라후프를 5가지를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5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5가지를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한 네. 종목에 5번을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낚시는 어떤 것을 말하신 거죠? 이제 낚시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나 이런 게 이렇게 그림의 바닥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런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발고리 돌리기는 발에 이렇게 공 모양 기구를 끼워서 네. 줄넘기 하듯이 돌리면서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골프는 네.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 진짜 실내 골프 하는 연습하는 걸 갖다 놓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동 내에 탁구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 그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같이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와 네. 한번 꼭 가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역시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막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진짜 기대가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무슨 자선기금 모금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무엇이죠? 이게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네.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가 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지역아동센터들 기부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가비 내시는 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와 네.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지고 네네 저도 취지도 즐거... 좋고 네. 즐겁기도 하고 네, 즐겁기도 일거 양득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가산동에 오늘 뭐 할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이건 저희 가산동에 누리복지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어, 그전에는 가산복지관이었는데 명칭이 좀 바뀌긴 했는데 네네. 그 가산복지관 시절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대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동아리가 있어요. 그 네. 봉사 동아리에서 나와서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놀으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네네. 대학생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처음에 시작한 계기였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어머님들 뭐 만남의 기회가 진짜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부모님들이 네네. 나오시다 보니까 네. 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네. 재미가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대학생들 분들이 네.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두산 아파트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요. 이거는 네네.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거기 근처 가산중앙교회 지하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 어. 두산이브 아파트와 네네. 가산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네네. 장소를 내주신 거거든요. 어, 그래서 감사하네요. 고맙게 저희 동네 애들이 네. 놀 수 있는 상황이죠. 어, 예. 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그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내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이제 가산동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인데요. 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어떠셨어요? 저도 막 설레기도 하고 떨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처음 하는 거라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바지에 다르니까 한편으로 반갑네요. 네. 반가우면서 아쉬운 것도 네.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가산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다음에는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뵐 예정인데 가산동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자치의 소식뿐만 아니라 동네 네. 곳곳의 소식을 네. 수다스럽게 열심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또 어, 게스트분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 그거 좋은데요? 그렇죠? 네. 네. 어, 이렇게 저희 첫 방송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한 달에 한번 우리 만나기로 할까요? 네. 예. 어,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 again, my, just how much I missed you.
doing here? Well, I'd love to stop and chat, but I have to go and clean out my handbag or something. Age does not wither her. I was expecting a rather stout matron. Nah, she's still Donna.